5년째 접어들고 있는 이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법제 결국으로 협력하고 보완하면서 한국 이번 회의 개최에 많이 도움을 주시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신 김기영 한국 제이 소개랑 그 올해 주제에 대해서 설명도 2013년부터 매년 아시아각국 공무원 또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법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9번째인데요. 그 회의 주제는 아시아 각국의 법제 행정 현황과 교류 협력 방안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기본법 그리고 또 우리나라 유명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같은 법제 정보 시스템을 우리나라의 우수한 법제 사례로 알리고 또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법제 현황도 공유할 계획입니다. 최근 아시아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법제와 특히 또 저희 법제처 역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우리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대상 국가의 법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의가 서로 간의 이해를 높이고 또 구체적인 법제 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이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또 법제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서 많은 국가로부터 노하우 공유와 또 협력을 요청받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 지역의 법제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회의를 계기로 해서 우즈베키스탄, 또 미얀마, 베트남과 같은 다양한 국가들과 양해각서, 또 업무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법제 분야 교류 협력을 지속하는 커다란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의 주제는 매해 참가 기관이나 또 참가 국가들의 관심사를 고려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의의 주제들을 잠깐 살펴보면 아시아 각국의 관심사는 도시개발, 또 교통체계 효율화 등 개발과 관련된 법제에서부터 안전관리, 국민참여, 소통 등 다양한 분야의 법제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 대응에 관련된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관심이 커서 이를 주제로 각국의 법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회의를 온라인으로만 개최하게 되면서 다양한 국가의 법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직접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지 못하는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사례를 보면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는데 국내외에서 1,3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오히려 장소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었던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로 회의를 생중계했는데 온라인 참가자의 실시간 댓글로 반응을 확인하고 또 의견을 나누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책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또 법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법령과 제도를 연구하는 일은 이런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감염병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 공통의 문제는 어느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법제 교류 협력으로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연구하고 또 법제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제적인 연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저희 법제처는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의 관심과 협력 요청에 대응해서 우리나라의 법제 경험을 전파하고 또 그들 나라의 법제 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16개 국가의 법제 기관과 30여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아시아 지역의 법제 행정 발전을 선도하고 국내외 법제 네트워크 및 협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법제처는 외국의 법령 정보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우리 국민과 기업한테 제공하는 세계 법제 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와 함께 해외에 우리 법령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법령 정보를 외국어로 번역해서 국내외 진출하는 외국인과 또 외국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과 기업 또 정부의 해외 진출이나 현지 활동을 지원하고 많은 국가들이 우리 법령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법제처는 2018년 5월에 미얀마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법령정보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을 성공리에 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까지 미얀마에서는
약 139만 명이 이 시스템을 이용을 했다는 실적이 보고됐습니다. 앞으로도 신남방, 신북방 권역의 여러 개발 도상국에 저희 법제처의 법제정보 시스템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도네시아가 법제 전문기관을 신설하면서 우리 처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설립하려는 법제 전문기관의 기능은 저희 법제처와 유사한데 올해만 해도 벌써 다섯 차례의 세미나를 열어서 법제처의 법령 심사, 해석 등의 다양한 업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법제 업무의 전문성과 지혜를 나누어서 우리나라 법제가 아시아 각국에 전파되고 또 친한국적인 법제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이롭게 하려는 의지와 노력에는 국경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제 교류를 확대해서 다양한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한 고통을 나누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적인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특히 법제처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진 촬영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